안녕하세요. 불꽃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8년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30분 정도 후에 독일하고 러시아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있죠. 우리 F조인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1승 2패죠. 독일은 2승 1패입니다. 조금 이따가 11시부터 손흥민하고 구자철이 투톱으로 나온다고 그러네요. 공격수로 11시부터 관전해야 됩니다. 빨리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불금봉 비법, 여기 그 비법서 목차 부분인데요. 불금봉이 뭔지, 또 시초가 단타 매매, 종가 단타 매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은요, 요 종가 단타 매매하고 시초가 단타 매매 중에 중단 시초가 단타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이 되면 여기 30분봉 불금봉 매매법하고요, 수익 매매법이 있습니다. 이 수익 매매법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불금봉이 나온 종목 중에 그냥 우리가 시초가나 종가 단타 매매하고 종가 단타 매매나 시초가 단타 매매는 바로 불금봉 다음 날 거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종가 단타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중에 매도를 하는 이런 겁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디딤이라는 종목이에요. 어제 종가에 사서 오늘 아침에 매도했던 종목인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디딤. 이런 수익 매매법은 우리가 수급과 같이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연관관계를 갖고 차트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보유량과 또 세력선, 세력의 평단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분석법입니다. 이 수익 매매법, 이 비법서에도 써 있지만은 이 단타 매매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중의 30%를 단타 매매하고요, 70%는 수익 매매를 합니다. 이 수익 매매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디딤 종목을 하겠습니다. 디딤을 보시면요, 여기 화요일 날, 6월 26일 화요일 날, 이날이 아이고 잠깐만 이게 좀 6월 25일 월요일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요날 불금봉입니다. 디딤. 그리고 어제 디딤 여기 종가에서 샀죠. 다시 지우고 보여드릴까요? 다시 보여드리면 어제 종가에서 매수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해서 떴습니다. 우리는 보통 2에서 3%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게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법입니다. 우리가 종가에 사는 종목은요, 우리가 밴드라든가 불금봉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 가입하고 싶은 분요, 이 카카오톡에서 단체 톡방에서요, 불금봉이라고 가입해가지고 들어오시면 BK204, BK는 불끈의 약자고요, 204는 20 플러스 4 기법이 있어요. 그거 더해서 BK204라는 비번 들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밴드는 불금봉 검색하셔가지고요, 가입해 주시면 제가 수락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불금봉 밴드나 단톡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디딤
자, 불금봉의 종가보다 위에서 노는 종목들이 바로 상단 종가 단타매매법입니다. 요 밑에서 노는 것들이 중단 종가 단타매매법인데, 어제 했던 시티딤은 불금봉 종가 위에서 노는 종목이니까 상단 종가 매수법이고요.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요,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배우기 쉽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HNT 좀 잠깐 보실까요? 우리 그 불금봉 밴드 들어가 보시면요. 예, 보세요. 6월 27일 이게 불금봉 밴드입니다. 6월 27일 수요일 오늘 불금봉 시초가 단타매매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8시 되면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불금봉 종목이 많이 안 나와요. 보통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4개 종목 나왔습니다. 보락, 대호 PNC, ICK, HNT.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요. HNT 요 종목을 갖고 중단 단타 매매를 2회에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2% 수익 내고 나온 건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불금봉 비법서 구입해서 보시면요,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HNT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불금봉이고요. 이 종가에 상승해서 아침에 시작했는데 그 갭 상승한 상승 폭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상단 시초가 단타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했던 종목들은요, 불금봉 마이너스 2% 선에서 기다려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걸 분봉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좀 시간 관계상 10분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10분봉입니다. HNT. 여기 보시면은 어제의 종가가 여기에요. 여기가 전일 종가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아침 시초까지요, 갭 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초가 단타 매매하는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그 조건에 맞지 않은 종목이라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는 하지 않고요, 중단으로 했습니다. 중단으로 할 때는요, 어제 것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종가면 종가 마이너스 2%가 제가 특강 시간에 가르쳐 드립니다. 종가 마이너스 2% 부분을 이렇게 자동으로 노란색 매수 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긋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요 지점이 왔을 때 여기서 사서 종가까지 여기가 2%가 되겠죠. 2% 여기서 1회 매수매도 끝난 거고요.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마이너스 2%에 올 때 여기서 매수해서요, 여기 또 2%. 저는 이렇게 당일 단타매매는 한 번에 2%씩만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2회를 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은요, HNT 2018년 오늘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아침 11시 전에 중단 단타 매매는 11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11시 전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매매법 배우고 싶은 분은 6월 30일 날 토요일 날 특강이 있어요. 회비는 10만 원인데 전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1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오실 곳은 여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7월 21일 이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까 같이 자신만의 보조지표 만든 거 노란 선 자동 매수 라인 긋는 법 알려드리고요. 수익기법 또 종가 단타 시초가 전업 투자자를 위한 고시정조 저가 도달 매매법 이러한 것들 알려드립니다. 7월 21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대학로토주 해아역 4번 출구고요. 회비는 10만원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됩니다. 요 계좌에 입금해 주시고요. 바로 빨리 마감이 되니까 여러분들 선착순이에요.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30일 금주 토요일에 있는 그 특강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특강 듣고자 하신 분들은요. 7월 20일 토요일 날 특강을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축구 잘 보시고요. 내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